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문진항입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영상을 끊지 않고 한 10분 정도요 한 번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한 10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히팅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 끝쪽인데요, 아, 빗낚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많이들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좀 붐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쭉 이전 영상에서 쭉 훑어봤는데요,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잡으셨습니다. 그때 시간대가 한 11시쯤 됐는데요, 20마리 보통 8시쯤에 오셨는데 3시간 작업하셨고 한 20마리 30마리 잡으셨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가 곧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히팅 하시는데 고등어가 보입니다. 자,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아, 옆에 분은 해초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한 마리 잡으셨는데요, 이번에는 해초를 낚으셨네요. 자, 저 꺾어진 끝쪽에는 잘 안 보여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어서, 아, 여기도 한 마리 잡으셨군요. 아, 예,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자, 한눈을 팔아서 고기 잡은 걸 놓쳤습니다. 아, 많이 잡으셨네. 아, 저기 옆에 분이, 예, 또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기 올라왔네요. 제가 잡는 거 찍었어요? 예? 제가 잡는 거 찍었어요? 아, 찍어드릴게요. 자, 저기서 고등어가 파릇파릇 떨고 있습니다. 통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고 있네요. 자, 여기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잘 잡으시네요, 여기 옆에 분. 어디서 오셨어요? 김포. 네. 예? 네? 김포? 네. 아우, 멀리서 오셨네. 경기권에서는 제일 멀 것 같은데, 김포가. 경기권에서는 제일 멀 것 같은데, 김포. 아, 저쪽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금방 잡으신 분인가? 옆에 분인가? 잡으신 분 같은데? 네, 낚싯대가 많이 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 오른쪽에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쪽 포착하느라고 저기, 포착을, 영상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낚싯대 저 먼저 올라왔네요. 자, 저쪽에 먼저 올라왔고, 아, 이쪽에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영상 편집 없이 통으로 한 편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오지? 아, 5분 지나갔네. 5분 지나간 사이에 벌써 한 4마리, 5마리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있던 자리로 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요. 조금 옆입니다. 자, 여기는 주문진앙입니다. 고등어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며칠 됐습니다. 제가 고등어 소식을 연전해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먹이가 끝남과 동시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 저기 또 왔습니다. 아, 저기 사장님 또 잡으셨네요. 자, 이번엔 좀 센 놈이 온 것 같습니다. 낚싯대가 많이 이었습니다. 아, 큼직한, 물 속에서도 큼직한 게 보입니다. 아, 그러나, 요즘 잡히는 고등어들은 대부분 큰 사이즈가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건 꽤 크네요, 사이즈가. 저쪽에 또 나왔네요. 이거 카메라를 이쪽에 돌리면 저쪽이 나오고 저쪽이 돌리면 이쪽이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많지 않은 분 한 10분도 안 되는 가운데 지금 4-5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어는 지금 소강 상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면수는 아침 이른 시간대에 바짝 나오고 잘 안 나왔었는데요. 지금 고등어는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또 끌어올리시네요. 자, 히팅하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아, 저기도 낚싯대가 많이 섰습니다. 아, 바쁩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네요. 아, 여기 앞에 사장님도, 바로 앞에 사장님도 히팅 하셨는데 김포에서 오셨답니다. 자, 김포에서 오신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제 방송은 보시나요, 사장님?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를 했던 분이시구나. 잘하셨네. 청어도? 아무래도 거기는 집중이 조금 늦죠.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 저 끝에 사장님도 구독자분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저쪽에도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고기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듯이요, 이쪽 저쪽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진, 여기 주문진항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낚시들을 오셨는데 손맛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 저쪽에서 한 10분 사이에 한 10마리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쪽에 또 올라왔습니다. 자, 저기 끝에 분이 한 마리 낚으셨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지금 조항입니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또 날씨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별 탈이 없으면, 날씨 변화가 없으면 꾸준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